별다른 일이 없이 나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치고 기분이 나쁜 시기가 있다고요? 이때는 수면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. 수면 부족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을 8일 연속으로 6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도록 했을 때 분노,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게다가 호흡 통증, 위장 문제 등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. 6시간 이상을 자지 않으면 완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잠이 부정적 감정과 더불어 건강 악화의 원인이었던 거죠. 마그네슘 부족도 짜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은 신경이 예민해지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분비되는데요. 체내 마그네슘이 이 호르몬 분비에 관여합니다.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아드레날린 분비와 혈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짜증난 상태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.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콩, 참깨, 시금치, 우유가 있습니다. 오늘은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